신라 천년의 역사가 잠든 도시. 경주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직업 전문 학교. 오늘도 소종 씨는 동분서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선생님, 저 뭐 하면 돼요? 요거, 요거. 네. 거기에 네. 과거 반응 교육을 주세요. 지금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일 됐어요. 3일. 3일이요? 타보셨어요? 네, 타봤어요. 아, 한 번씩 타보셨고.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능숙하게 굴착기에 오르는 소정 씨. 8PM 11시 방향. 그럼 이제 내 바로. 척하면 척. 강사가 설명하는 대로 거침없이 굴착기를 조정하는데 더없이 믿음직한 실력 덕분에 소정 씨는 종종 이렇게 수업 시범 조교로 불려나오곤 한다. 그대로 접고 박수 맞추고 돌리고. 푸는 작업, 흙이, 붓기. 네. 안 쉬워요. 아, 그래요? 아이고, 보세요. 유압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래도 덜컹덜컹덜컹 거려요. 잘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곱상한 외모만 봤을 땐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 매력이다. 네,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원래 그 파드시 한번 타보시겠어요? 이번엔 실습하는 수강생 옆에서 꼼꼼히 지켜보며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언을 하는 소정 씨. 덕분에 오늘도 위아래 쌍방향으로 밀도 높은 수업이 됐다. 자격증도 있고 원래 또 저 자기 본 아버님이 또 이런 업을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본인이 그 좀 그 일찍 배웠는 것 같아요. 요즘 여자도 뭐 크레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하잖아요. 하는데 좀 뭐 이래 그 평범하지는 않죠. 예. 범상치 않은 매력의 그녀. 네. 여기 탄 상태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동을 하면 높이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완벽할 것보다는 꼭 그 해야 되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걸 안 빼먹고 해야 된다. 잘 알려드렸습니다. 쪽집게 노하우. 네, 쪽집게 노하우.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런데 이번엔 지게차 주변에 잔뜩 모여있는 수강생들이 눈에 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 치기 전에 실기시험 준비하시는 거예요. 코앞에 다가온 실기시험을 앞두고 맹연습 중이라는 말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바닥 바퀴만 안 틀어지면 그대로 쪽바로 왔다가 바로 딱 바로 가시면 돼요. 네? 뭐라고요? 네, 지금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 네. 누구시냐고. 네. 잘 하시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준비된 실력 외에도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다. 제 시험 치실 때는 반바지 입으시면 안 돼요. 그 긴팔, 긴바지. 네. 더우셔서 오늘 연습만. 시험 칠 때는 반팔, 반바지 안 되고 운동화나 작업화 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드렸어요. 지금 보고 같은 건 국장 분량인 거예요? 네. 저 감점되거나 탈락되세요. 아,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복장이 아주 훌륭합니다. 시험을 앞둔 수강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는 소정 씨. 내친 김에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로 한다.
능숙한 핸들링으로 그려진 코스를 정확하게 주행하는 소정 씨의 실력에 혀를 내두르는 학생들. 이렇게 이동하는 와중에 화물을 싣고 나르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게차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제일 편하게 타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타보시는 게 제일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시험 기능사 치는 거 연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또 시험 쳐서 이렇게 붙었거든요. 시험 치실 때 저기 정밀 작업할 때 조금 천천히 하시고 그다음에 주행하실 때는 좀 빠르게 이동하시면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거든요. 4분 30초 만에 하셔야 되니까 그 안에 하시려면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건 평소 작업하시는 분 같은데 저희 담당 선생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작업하시는 분 같다고요? 저희는 병아리고 이분은 독수리. 독수리가 되어 날아오르기까지 소정 씨 역시 오랜 시간을 땀 흘리고 부단히 노력해야 했다. 그건 뭐예요? 자격증이요. 이거는 골차기 운전 기능사. 골차기. 자격증 부자인 소정 씨. 제일 먼저 딴 거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선반 기능사요? 네. 쇠를 깎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쇠 깎는 CNC 선반 기능사. 컴퓨터 응용 선반. 네. 이거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하나 더 있는데 로더 운전 기능사라고. 이건 자격증을 잃어버려서. 자격증 따놓으면 학교에서 일할 때 선생님들이랑도 말이 좀 잘 통하고 학생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제가 안 해보면은 좀 제가 직접 해보고 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소정 씨에게 대충이란 없다. 이제 OT 하러 갈 거예요. OT. OT요? 네. 잠시 숨 고를 틈도 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강의실을 찾았다. 훈련 운영부 박소정이라고 하고요. 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사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9시 50분 전반적인 학교 운영과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소정 씨.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챙길 게 참 많다.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학교에 온게 됩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화이팅 잘 하셔서 네, 자격증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전 설명회라고 해서 지금 오늘 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맨 앞에 이거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이거 개강하실 때마다 학생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학생분들 출결 사항이나 뭐 이런 것만 안내를 해주는데 아버지는 좀 이렇게 뭐 학교의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30년 전 아버지가 세운 학교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온 지도 벌써 3년째. 여기 도배 실습장이어서 도배. 오늘은 몇몇 과정들이 새로 개강을 하는 날이라 별일은 없는지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 중장비, 건축, 시공, 전기 이렇게 있는데 중장비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 굴착기 운전 기능사 그다음에 건축, 시공에는 타일, 방수, 도배, 도장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는 전기 기능사랑 신재생 에너지 기능사라 해서 그 태양광 모듈 붙이는 이런 작업들 할 수 있어요. 유난히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어느덧 퇴근 시간. 신기하게 일이 끝나면 또 안 피곤한 것 같아요. 일하는 동안은 조금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데 신기하게 퇴근을 하면 다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까지는 차로 5분 거리. 활짝 열린 문이 소정 씨를 반긴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수고했어요. 바닷가 갔다 엄마. 금방 와가. 아빠 밥 먹어놔야지 좋을 것 같다가 밥 먹고 바닷가에 재활 이제 건너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바닷가에서 네, 바닷가에도 갔다 오고 물에도 들어갔다 오고 매일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빠 수반생활에서 바로 갔다 왔어? 어, 맞았어. 지금은 제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컨디션부터 살피는 소정 씨. 끝물이야. 오늘은 기분도 몸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것 같다. 아, 오늘 뭐 했는데? 오늘 여기 있다 오행자가 그랬어. 걸었다고? 아, 걷기 했다. 많이 걸었어? 많이 걸었어. 몇 바퀴? 갔다. 한 번. 세 바퀴 돌아야 돼. 해바퀴는 무리다. 지게차 학생분들 있어서 지게차 여행지게차? 아니 그냥 일반 지게차 운전기능사하고 골차키 운전기능사 수업 조금 하고. 누가 있네? 내가. 실기는? 실기 내가 했지. 와서 항상 이렇게 보고 하나 봐요. 네. 무슨 일이 있었다. 네. 매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정도. 그때 한 6개월 정도는 아예 뭐 말도 못 하시고 또 먹지도 못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많이 나으신 거예요. 재활하시고 계시고 지금은 그 걷는 거 연습하고 계시고 뭐 언어 치료도 조금씩 하시고. 2년 반 전 겨울,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진 성환 씨. 하나, 둘. 몸의 왼편으로 마비가 오면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 가족들의 도움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아빠 전용서. 한 5분마다 한 번씩 주물러줘야 되거든요. 소진이가 사주는 거야. 아니 뭐라고요? 제 대신 주물러주라고. 소진이가 사주는 거예요. 그 쓰러진 해 1월 달에 쓰러지셨는데 어버이날 5월 달쯤에 그때 이제 집에 돌아오셨. 아 다음 해인가? 그쯤에 다음에 어버이날에 사는 소정이랑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막 현관문도 열려 있고 분위기가 뭔가 서산한 거예요. 금방에 오니까 이제 시계를 풀어놓고 바로 침대 옆에서 이제 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러진 것 같아. 엄마가 이제 소리 지르면서 뭐 와보라고 막 뭐 엄마 왜 이러노 하면서 아파라면서 그러길래 소리 질러서 가니까 아빠가 이제 거품 물고 이렇게 일자로 누워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혼자 있을 때 쓰러져 골든 타임을 놓쳤고 응급 치료가 늦어지면서 성환 씨에겐 후유증이 크게 남았다. 힘들잖아 보이고. 30년 전 경주에선 처음으로 직업 전문 학교를 세운 성환 씨.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학교를 키워내고 승승장구했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의 습격에 무릎을 꿇으면서 소정 씨에게 학교를 맡기게 됐다. 내가 주로 뭐 하니까 저런 거 내가 전공인데 저런 거 가만히 있으니까 어제 경기하다가 와 사양 당하는 기분이잖아요.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하지 뭐 하지. 그걸 내가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루 뭐 하니까 보고 마시가 어찌 있다 하니까 더 힘들어요. 오히려 어린이는 나거든 안 보고 그냥 쓰지면 안 보면 될 건데 보고 하니까 두 배 아파요. 아버지 대신 갑작스레 링에 올랐지만 소정 씨는 그런 대로 잘 해내고 있다.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돌보느라 고단했을 어머니를 위해 부족한 솜씨나마 힘을 보태는 소정 씨. 그런데 껍질 깎아서 해야지. 어? 껍질 깎아서 미리 얘기해서 미리 이야기 해도 해도 너무 조금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누가 하는 소리가요? 저도 뭐 처녀 때는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네. 결혼해서 저는 뭐 시어머니한테 조금 많이 배웠어요. 된장 담그고 간장 담그고 뭐 아무렴 좀 서툴면 어떠랴. 요리는 잘 못하는데 청소는 엄마보다 조금 더 잘해요. 사람이 빈틈도 있어야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이제 밥 먹어갈래? 다 했나? 응? 다 했어. 응. 잡채하고 칼치찌개. 칼치찌개. 아빠도 잘하니까. 칼치찌개하고. 안 되겠다. 그래. 수박하고. 수박하다. 잘했다. 거실에서 식탁까지 그 몇 걸음이 성환 씨에겐 천리만리요.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 눈 뜨거. 눈 뜨거. 허리 펴고. 곁을 지키는 가족이 있다는 건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것만도 소정 씨는 꿈만 같다. 이렇게 젓가락질도 못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빠 다음에 뭐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음에 해줄게. 고맙다. 행복은 늘 가까운 데 있다. 식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서는 소정 씨. 온종일 학교에서 일하고 돌아와 피곤할 법도 한데 또 어디로 가는 걸까? 아빠 모시고 잘 갔다 와. 산책 좀 갔다 여보 갔다 오세요. 아깝나. 덕분에 향란 씨도 짧은 휴식을 얻게 됐다. 아버지와 딸의 오붓한 시간. 아, 아버지랑 지금 밥 마실 데이트 가고 있어요. 밤에 네. 아버님 모시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아, 처음이네요. 지금 일부러 저러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모시고 나가요? 네. 아버지가 쓰러진 후 부녀 사이는 오히려 가까워졌다. 아빠 아프기 전에 한 5년 같이 있을 시간 1년에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병원 가고 매일매일 막 그 손잡고 보고 이런 적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별로 안 났어요. 그래, 뭐, 저도 지방 다니고, 돌아다녔죠, 많이. 시간이 안 난 게 아니고,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그래. 일부러 내야지 시간이 나오는 거지. 그걸. 외부에 많이 댄지, 그냥. 앞만 바빠도 시간 나오거든요, 이게 짜내면. 그러니까. 다 시간이 나와요. 그때가 이제 후회스럽지. 밖에를 안 해야 되는데, 좀 즐겨워. 건강한 어머니 얘기해. 대신 건강 안 돌본다 하거든요.
제가 그가 돌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도착한 곳은 인근에 있는 대릉원. 무거운 휠체어를 차에서 내리는 일도, 아버지를 부축해 옮기는 일도 처음엔 힘에 부쳤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가까이 살아도 대릉원엔 오랜만이다. 여기 천마총, 첨성대 있고, 그 릉도 있고, 여기 꽃단지도 있고. 밤이 되니 불볕더위도 한풀 꺾였다. 능 보이나 저기? 응? 안 보여? 뇌경색이 온 후 성환 씨는 시력도 부쩍 나빠졌다. 저 불빛들처럼 환하게 빛나는 인생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쓰러지기 전 성환 씨 역시 마찬가지.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소정 씨 지금도 생생하다. 리더십도 있으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네, 좀 잘하셨죠. 독재자 직업에 그게 좋은 거 아니야. 함정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때 독신적을 아빠가... 너무 했는 것 같아요. 어디 보네. 잘 봐. 잘 정해. 잘 그거 같이 생겼다, 아이스크림. 어? 찹쌀떡 아이스크림. 맞지? 생각해보면 소정 씨로선 마음의 준비도 없이 날벼락처럼 떠맞게 된 학교. 당연히 힘든 일이 많다. 운영이 좀 힘들고 잘 안 될 때 이런 걸 어떻게 다 이렇게 넘어갔지, 이겨냈지 이런 게 느껴지고, 그래도 아빠가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좀 물어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면 내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건데 제가 마음만 아파요. 올해 안에 걷는 걸 나 목표로 하고 있어. 올해 안에 걷는 걸로? 어. 아빠 혼자 걸으면 뭐 할 건데? 혼자 걸으면? 응. 학교도 가지. 학교 청소도 해가. 청소 아빠 관리하고, 할 거야? 관리하고, 공부하고. 직업 세우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청소뿐 아니고 관리 다 해야지. 다 한다고? 응. 너무 많이 또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또 쓰러지면 어떡한데? 괜찮아. 안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고 그렇게는 안 하나? 아버지의 의지가 기적 같은 복귀를 불러오길 바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소정 씨. 아, 학교에 잠시. 부모님 앞에선 의젓하던 소정 씨도 단장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영락 없는 꽃띠 아가씨다. 아직 나 잠시 좀 정리해야 돼. 수업 있어가지고. 얼굴보다 마음이 더 예쁜 소정 씨. 수업 있고 저도. 여보, 일어나세요. 아내의 목소리에 성환 씨도 기상 완료. 갑시다. 그런데 거실로 갑시다. 오늘은 걸음걸이가 무척 힘겨워 보인다.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성환 씨의 상태는 기복이 크다. 원래 사과 먹는데
사과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있는 거 주워 먹는 이거 다이어트지. 아침은 혼자서 간단하게 챙겨 먹는 소정 씨. 후라이만 먹는데 후라이만 계속 먹으니까 좀 심심해가지고 이제 야채 구우면 다 맛있더라고요. 양배추 피자. 양배추 피자. 네. 자고로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는데 조금은 당황스러운 모양새. 왜 소스가 이렇게 좀 예쁘게 뿌려져야 되는데. 당연히 엄마 눈에 찰 리가 없다. 아니 이제 우리는 기생세대 이제 우리 세대 사람들은 된장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나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요즘 세대 애들은 뭐 그래도 맛만 있다면야 그만일 텐데 이제 어떤데 그냥 뭐 간식 비슷하게 식사 대용은 아니고 조금 한마디로 맛 없단 얘기. 한번 먹어. 한번. 물러설 수 없는 서정 씨. 아버지에게 판정을 맡기기로 했다. 과연 성환 씨 입맛에는 어떨까? 솔직히 맛이 어떠세요? 어? 솔직히 맛이 어떠세요? 소정 씨의 완패다. 이제 출근을 해야 할 시간. 이따 봐. 딸이니까 네. 이제 뭐 또 조금 마음이 이제 좀 짠하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 날씨는 아침부터 비를 뿌려대고 있다. 출근하기 쉽지 않아요. 네. 출근.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장이 되면서 소정 씨는 부쩍 철이 들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으니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메모를 한다. 이거는 해야 될 일, 해야 할 거 적어놓고 조금 급한 거나 빨리 해야 되는 거 하고 안 되면 미루고 이런 식으로.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은 태산. 그러니 두 배, 세 배 뛸 수밖에 없다. 날마다 찾아오는 수강생들을 상담하는 것도 소정 씨의 몫.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타격이 컸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잠시 후 빗길을 뚫고 학교에 나온 향란 씨. 하루에 4시간씩 간병인이 오는 시간을 틈타 향란 씨 역시 학교 일을 돕고 있다. 여기가 어머님 자리세요? 네. 여기 행정실에 5명 있다가 네. 5월 달에 5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조금 경영이 좀 어려워가지고 부득이 두 사람이 이제 버티게 됐어요.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더니 남편이 쓰러지고 곧바로 코로나19까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과정을 굉장히 또 세과 내과 개설 이렇게 또 가정 정설을 했는 어떤 그런 것도 투자가 있었고 쓰러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한꺼번에 또 저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오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경제적인 이제 운영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겹쳐 버리니까 날짜로 변경한 뒤
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소정 씨가 있어 큰 힘이 된다. 그날 오후 한가진 시간을 틈타 소정 씨가 작업복을 챙겨 입는다. 일하다 말고 도배 실습장엔 무슨 일일까?